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 영역부터 우리 학생들 치르게 될 텐데요. 입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과목인 만큼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평소에 국어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문제풀이 요령만 잘 알아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국어 학습 컨설팅 통해서 문제풀이 요령을 알려드리고 맞춤 전략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흔히 입시가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또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면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신뢰가 좀 필요하고 좀 확신이 좀 필요하다면 저희와 좀 함께 하신다면 방향을 잘 잡아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먼저 학습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애정남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지금 고2나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아마 내신이 끝났거나 내신의 지금 준비 또는 시험 기간일 텐데 우리 친구들 선배들의 수능 기간에 앞서서 전후로 가장 중요한 동목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 또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여러 주변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이제 시험 끝났다 놀지 마시고 또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특히 이번 시간에 이제 국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드릴 텐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 충남 서령구 최진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국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가을하면 그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시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작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국어 성적 향상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좀 한번 변화를 줘봤습니다. 제목은 가을의 기도가 아니라 국어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변화를 줬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무리 공부해도 낙엽지듯 떨어지기만 하는 국어 점수를 팍팍 오르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국어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 피곤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행복하게 하소서. 나의 점수 등락을 거듭하는 번뇌의 골짜기를 지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1등급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시인 같으세요. 네. 낙엽은 떨어져도 국어 성적은 안 떨어져야 될 텐데요. 1등급 다들 맞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을 위해서 토요 미니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 토요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리는데요. 입시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 예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멘토이시기도 한 조미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 한울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국어 학습 컨설팅 진행할 텐데요. 정확한 상담위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고와 마케팅 분야 종사자가 꾸민 고2 엄마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따님이. 네. 광고나 마케팅 분야 얘기하셨는데 어머니가 네. 보시기엔 어때요? 그 분야 좀 잘 맞을 것 같던가요?
예, 표현력이 그림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논리적인 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자기를 표현하는 게 조금 예, 일종의 좀 창의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창의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진짜. 자, 오늘은 국어 학습 컨설팅 신청하셨는데요. 국어 공부하면서 혹시 어떤 점이 어렵다고 하던가요? 네. 모의고사 국어 시험에서 32번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문의 요지와 핵심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상담을 좀 들어볼 텐데 어머니 네. 방송 화면 같이 보시면서 상담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본격적인 상담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성적과 취약한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인데요. 국어 3.7, 수학 2.7, 영어 4.3, 사회 4, 평균 3.7이 되겠습니다. 국어 내신 성적 추인데요. 1학년 1학기 4등급, 2학기 4등급, 2학년 1학기에는 이제 한 등급 올라서 3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B 100분위 75%의 4등급, 수학 A 87% 3등급, 영어 89%의 2등급, 사회탐구에서 한국사는 65%의 4등급, 법과정치 78%의 3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79%의 3.2등급이고요. 네. 모의고사 국어 성적의 변화는 지난해 국어 11월 달에 치는 전국연합에서 이제 2등급이었고요. 올 3월에 1등급으로 올랐다가 6월 달에 많이 떨어졌네요. 4등급입니다. 네. 네. 취약점을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취약하다라고 이제 1순위로 꼽아준 부분이 문학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비문학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2번 이후, 즉, 다시 말하자면 문학 쪽의 문제에서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요지와 핵심을 찾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대학이 되겠습니다. 1지망입니다.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논술 전형이고요. 2지망.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논술 전형, 3지망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좀 잘 듣고 약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기성 선생님, 우선 본격적인 컨설팅 앞서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분석하셨는데요. 결과는 네. 어떻게 나왔나요? 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오늘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미리 사전에 이제 질문을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드렸고 답변을 했죠. 근데 먼저 어머니한테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옆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그 우리 친구가 시험 공부할 때 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공부하는 편인가요? 오답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제대로 오답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어머니가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정리는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학습 능력 결과를 보면서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좀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학습 능력이 이제 고른 수치를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 저기 중앙에 있는 사고력이, 그 다음에 독서력이 좀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집중력도 보통 지금 수준이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이제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일단 사고력이 낮을 경우에는 아마 수학의 고배점 문제 등에서 좀 약점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력이 낮다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드는 체화 작업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은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뭐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확인하는 그런 어떤 학습 패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독서력 낮으면 아무래도 지문을 갖다가 읽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거나 핵심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마 국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집중력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뭐 문학이나 비문학 아무 관계없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속독하고 정독하는 훈련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보통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좀 모자라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긴 한데 아마 국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아마 제시문 읽을 때 피로도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독서력의 수치가 낮은 것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은 어떤 그 공부하는데 몰입도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일컬어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모의고사 30번 때 풀 때 좀 이렇게 집중력이 약화되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는 내부적인 요소도 있고 외부적인 요소도 있는데, 내부적인 요소는 심리적인 거겠죠. 자신감 가지고 극복했으면 좋겠고, 외부적인 원인들은 본인의 공부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좀 점검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또 좋은 습관들을 잡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중력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을 앞에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 특히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이 좀 취약했었는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신 성적에서는 4등급, 4등급, 3등 이렇게 이제 향상도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의고사는 정반대입니다. 국어 성적이 이제 6월 달 전국연합 성적이 4등급이었죠. 사실은 이제 3월 달만 하더라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그 성적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문학 영역에서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6월 달에 치는 전국연합에서 어떤 점에 취약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법, 작문, 문법에서요. 화법은 이제 틀린 문항이 없고요. 작문도 틀린 문항이 없는데 문법에서 이제 두 문항이 틀렸거든요. 그 합성어의 원리라든지 중세 국어의 특징과 관련된 문항 두 개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독서 쪽에서는 비교적 이제 성적은 좋은데요. 그 독서 원리 쪽하고 사회 쪽의 문제에서 이제 각각 하나씩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 대거 오답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문항이 틀렸는데요. 뭐 현대 문학, 고전 문학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시가나 산문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오답을 많이 내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1번 이후부터 상당히 이제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답 분석에서도 학생이 가장 고민인 문학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취약점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그 어머니, 그 우리 학생이 평소에 독서량은 어느 정도나 되죠? 독서량이 고등학교 와서는요, 네.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1학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달에 한 권이요? 네. 그러면 뭐, 한 학기라고 치면 불과 한 서너 권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분량이네요. 그 우리 학생이 이제 비문학 쪽에는 이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학 쪽에 취약하다라는 거는 이제 문학 분야에 대한 어떤 독서 이런 것들, 시나 소설이나 이제 수필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독서량이 받쳐준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성적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틀렸던 대표적인 문항 가운데 하나를 이제 저하고 오늘 같이 풀어보실 건데, 어머니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예.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그 우리 학생이랑 같이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이 없으니까요.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그 답을 그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뭐 틀려도 관계 없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능은 그래요.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비문학, 또 이제 화법, 작문, 문법 다양한 영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원래 이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그 장르들이 인간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은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학이라 하더라도요, 수학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마인드의 어떤 변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답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수학도 공식에 넣어서 하나의 답이 나오듯이 문학 영역에 대한 답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먼저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언제나 그렇게 구성됩니다. 뭐냐면은 질문을 하죠. 이제 출제자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발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발문 중에서 선택하는 다섯 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선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지문, 그리고 또는 이제 보기. 이것이 이제 그 선택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제자가 묻는 발문은 언제나 맞느냐 틀리느냐만 물어봅니다. 이거는 45문항이 언제나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도 역시 맞느냐 틀리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주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 그 근거에 해당되는 지문이나 보기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제 문학 쪽에 특히 이제 고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할 때 의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자어라든지 또는 지금의 어떤 표현하고는 다른 그런 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의미 자체도 문맥 속에서 언제나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버릇을 기르면은 이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제를 푸는 원리를 핵심만 짚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틀렸던 문제 풀이를 좀 해볼까요? 네. 6월 달에 우리 학생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요. 문학 영역에서 37번 문항을 틀린 문제입니다. 고전 쪽의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틀린 이유와 또 오답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언제나 문제를 접할 때는요.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하자면 발문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같이 보세요. 37번 문제인데요. 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5를 굴르는 거죠. 표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글에 나와 있는 필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냈는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맞는 거를 골라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 볼게요. A에서 먼 매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먼 매로 하는 건 이제 매는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멀리 있는 산에 대한 화자가 생각하는 마음, 그것으로 적절한 거, 맞는 것을 이제 골라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요. 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게 이제 윤선도 선생의 그 만흥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로 보면은 가득 찰 만의 흥겨울 흥, 그래서 흥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선시대 특히 이제 전기에 쓴 시조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흥겨워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는 거의 대부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룬 것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문맥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읽어가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제 그 산 골짜기죠, 계곡이죠. 그 아래 바위 아래에 띠집, 풀로 된 집이죠. 예, 집을 짓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난다 한다마는,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어리고 하암이, 하암이라는 건 시골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주석 달려 있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의 뜻으로는 그게 내 분순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남들과 시골뚜기 같은 자기는 상당히 대조되어 있는 표현이죠. 보리밭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밖에 여남은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리밭 풋나무는 아주 소박한 음식이죠. 그런 소박한 생활인데 남은 다른 일들이라는 건 세속의 생활이죠. 그런 것들은 전혀 부럽지 않다. 소박한 생활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렇게 하겠느냐. 말을 하지 않아도 좋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다. 뭐냐?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운 님이 온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내 성이,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그걸 하늘이 아르셔서 인간 세상 모든 일 중에 한 가지 일도 맡기시지 아니고 다만 다툴 일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자연에 대한 어떤 그 평화로움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자, 화면을 보시면 아까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죠. 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였죠. 자, 1. 어조의 변화를 주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어조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거든요. 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약하게 했다, 강하게 얘기했다, 또는 뭐 좀 부드럽게 얘기했다. 이런 어조의 변화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그 작품 속에서 있었나요, 어머니?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생은 1번으로 답을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조돼. 점층이라는 건 점점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없었죠?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 계절이 뭐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네. 그 다음에 대상을 다양한 관점, 대상이라는 게 자연이었죠? 다양한 관점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있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 관점에서 이런 시각에서도 보고 저런 시각에서도 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그런 관점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대조라는 말, 이 표현 자체. 맞습니까, 예. 어머니? 예, 맞아요. 왜 처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예, 처음에 보면은 본인은 그거를 좋다고 얘기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것과 구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아니,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예쁘시네요. 네, 답은 바로 5번이거든요. 대조라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소박한 생활을 얻고 세속의 어떤 삶과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제의식이라는 게 자연 속에 묻혀져 하는 삶이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네, 네 잘하셨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A에서 먼 배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그랬어요. 그 먼 배에 앉아서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아무 얘기 웃지 않아도 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자, 적절한 거 5를 고르는 거예요. 1. 자족감을 주는 친화적 공간이다.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친화, 함께해서 행복한 거죠. 그런 공간이다. 네.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맞죠. 답을 내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고요. 우리 학생은요. 5번으로 답을 했는데 유교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 유교라는 게 충과 효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O냐 X냐를 잘 판단만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학생이 틀리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문학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서는 학습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네. 이제 O냐 X냐 이 원리를 이해하고서 풀면은 틀리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답 노트 아까 이제 우리 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답에 대한 정리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틀린 원인을 규명해 놓는 그 오답 노트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2학년이지만은 좀 많이 풀어보면서 3학년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가면서 적응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데 이제 국어 점수를 올려야 될 텐데요. 선생님 그럼 만약 올렸을 때 하겠다면 우리 학생 어느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목표 대학에 대한 분석도 좀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네. 여러 대학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건국대학교만 논술 전형에 대해서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희망하고 있는데 이게 7명이고요. 문화 컨텐츠학과도 역시 7명입니다. 근데 건대가 이제 내년에 전형 방법에서 변화가 생긴 게
일괄 합산으로 논술이 60이고 교과 20, 비교과 20인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네. 이제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내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가 특목고다 보니까 내신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측면도 좀 고려하셔야 되죠. 자, 특징적인 측면에서 논술은 인문사에 온에 들어가니까 지문 제시용으로 수리 논술은 안 나온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가능성 진단 다음에서 보여드리면 일단 가능성 진단에서는 최저 기준 폐지된 거는 논술에 의해서 그 경쟁력이 합불이 관건이 될 것이다. 뭐 아마 실력 검증하셔야 될 것 같고 경쟁률 한번 보시겠어요? 2014학년도에 12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고 그전에는 뭐 90.63대 대단히 네, 높은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현 상태에서는 조금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우리 방문생께서 100분이 상승하면 다음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100분위에서 한 10 정도 올렸을 때는 이제 서울의 중위권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15 정도로 올렸을 때 건국대가 나오죠. 네. 그리고 만약에 20까지 올리게 되면 이제 뭐 경희대나 이하여대까지도 가능하다. 점수를 조금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실 텐데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그 제가 코칭을 해드리면 일단 학교 특성상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 전형에 대한 좀 목표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논술 전형 외에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뭐 교과나 종합 전형에 어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학 영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오늘 이제 국어를 병행하실 때 국어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빨리 선택 결정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 관리인데 부담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교과는 수능의 연장선상에서 관리하는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3등급 되니까 이 정도 유지하겠다. 대신 수학을 뺀 나머지 세 개에서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논술인데요. 아마 논술에서는 이제 대학마다 논술이 좀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건국대나 서울시립대 한양대가 최장력 기준이 없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 수능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이번에 겨울방학부터 논술을 준비 좀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보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어머니?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께서도 문제 너무 잘 풀어주셨는데 우리 학생도 어머니처럼 차근차근 잘 풀어서 성적 향상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국어 학습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광고와 마케팅 분야 종사자였고 맨 고2 학생의 국어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한 분야는요, 문학과 독서이고요. 학습 성향 및 보완점으로는 사고력이 부족하므로 배운 내용을 반복해 꾸준히 확인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독서력이 부족하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텍스트로 골라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어 학습 전략으로는요.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해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 문제에 적응한 노력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